풍류의 고장 전주에서 제17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참가자들의 열정은 뜨거웠다는데요. 김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장애인 복지 문제 연구소와 전주 매일신문이 주최하고 전북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과 WBC 복지TV 전북 방송이 주관하는 제17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가 지난 6일 전주 풍남 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경숙 국회의원, 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도의원, 시의원 등 내외빈 인사들과 함께 다수 장애인들이 참석해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충분히 서로를 협력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각 인사들의 축사와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공로가 많은 사람을 위한 표창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여러 장애인들이 예선을 거쳐 6개 부문의 본선 수상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장애인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애인 가요제를 통해 스스로 쟁취하는 긍정의 힘과 희망이 넘쳐 장애인도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번 제17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장애인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사회 통합과 행복이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